이렇게 엄청 재밌진 않고 좀 노잼이야. 그래서 그냥 잠 깨려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요즘에 방송 끄고 그냥 칼바람 하고 있습니다. 칼바람이 또 재밌더라고 요즘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맨날 칼바람 혼자 하다가 존나 고독한 거야. 존나 고독해가지고, 그러니까 친창에 칼바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칼바람 하실 분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한 두 명인가? 아니, 칼바람 시작하니까 두 명인가 DM 와서 됐다 이러고 그냥 혼자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칼바람 정예 멤버가 색출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친창에 있는 분 중에 칼바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꼽사리 껴서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지. 너 씨 탑 그렇게 안 오기만 해봐 이 10세야. 응? 전판 잤나? 탑 로밍 그냥 존나 왔잖아. 이 판도 그렇게 해라. 근데 꼭 이런 새끼 팀으로 만나면은 절대 탑갱 안 와요 또. 그게 존나 빡쳐 그냥. 적일 때는 그냥 씨발 팬이에요 소통해요 이러면서 존나 오다가 팀으로 만나면은 아 우리 탑 만기 개꿀 이러면서 그냥 포려놓는다니까. 그냥 내다 버린 자식이 돼버린다니까요. 응? 내리 사랑으로 오버 키울 줄도 알아야지. 씹새끼들이라니까 그냥. 지옥의 불길도 죽음의 시면도 이 몸을 넘볼 순 없다. 뭐야 이거 탐연회잖아 그지? 탐연회 서포벨 코즈? 다치나겠다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픽이 어지럽긴 하네. 장실 뭐야 이거 닿지가 않나 이게? 아니 근데 원래 금하철 구간에만 중국인이 많았거든요 원래. 왜 이렇게 다이아 1구간에 중국인이 많아졌냐? 헤카리 막 그보가 유채화 들고 그냥 불꽃 카이팅 하겠다는데?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마.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뿅. 뿅. 빌지워터 쥐새끼는 절대 믿지 마라. 1레벨 어떻게 해야 될까? 연애 상대로 1레벨 사리 상대 맞아, 그지? 존나 사려, 그냥.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옆으로 쳤잖아, 빙. 쓰레기 같은 너, 숨쉴 틈도 없게 만들어 주마. 그대로다. 어, 잠깐만. 금화를 내놓아. 좀 실수했다 라인. 이번에 갱당해서 죽을지도. 바다나 인간이나 믿을 수 없기매 한 가지. 처치했습니다.
천천히 죽여 줄래. 펜 안 쓴다. 펜 왜 안 쓰냐? 썼다 썼다.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대포까지 먹나? 깔끔하게 잘 나와. 그냥 기분이 존나 좋아. 인탑 롱소드 그냥 집 갈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기분이 더 좋잖아요. 이러면 자비는 내 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핑크를 안 샀네. 핑크 썼어요. 했어야지 이 녀석아. 핑크 보는데 그거 분달라고 그러죠.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떨어지대. 귀여워 귀여워. 가와이. 오늘은 몇 놈이나 죽어 나갈까. 미친 라이프를 씁니다. 난도질을 해준다. 오케이 가자. 좋다네. 그래. 이러면은 괜찮아. 이게 전판 잔나 탑갱 존나 오던 앤데 탑 잘 봐주네 헤카림. 이러면은 이제 좋다 이거야. 내 손에 넣을 수 없네. 모조리 불살라 주지. 내 이름은
방이 좀 커진데? 핏빛으로 부두를 뒤덮어주마. 잊어서 돌아오마. 이번엔 감 잡았다. 목에 뭐가 걸렸어? 학살은 배신자에게 참이란 없다. 기필코 내 걸 되찾아주 마. 떨어지되 타올라라. 내 사전에 인내심이란 없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짱 즐겨라. 죽음의 파도를 타고 내가 돌아왔다. 그냥 뗄 걸 그랬다 그죠? 싸워보려 그랬는데. 아군을 당했습니다. 올 거 알았는데. 아니 게임 진 거 같냐 왜? 아니 존나 불안해 그냥 게임이. 나는 바닷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자도 있네. 아니 살림을 차려 그냥. 응? 살림을 차리세요 그냥. 씨 언제까지 있어 이거. 세 마리나 있어. 부가 좀 세다. 빌지워터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탑을 파괴했습니다. 거지네. 이런 건 오늘 클릭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아군을 당했습니다. 저 더블킬. 도간다. 지원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타올라. 금화를 내려놔. 탑을 파괴했습니다. 믿을 수 없긴 매 한 가지. 걸어지네.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강화를 내놓고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이거 뭐 사야 돼 이거? 학살자의 부두 매달아 버려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마약통이다. 천천히. 용무라 용무라. 이렇게 빨리 적을 처치했습니다. 쓰는 리가 없다. 영원히 챙겨주마. 뭐야, 나 요네가 만년설이 쓴 줄 알았네. 이게 뭔가 했잖아. 아니 근데 이게 정거장이라 상대가 좀 백업이 빠를 수도 있겠다. 정거장이라 그죠? 잘못 만들었어 정거장이거든. 저비는 내 배와 함께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지네. 천천히 놀아드리지. 끊고 밀었잖아 이러면. 제압되었. 뭐하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난 좀처럼 믿는 법이 없지. 용서는 절대 안 하고 말이야. 쓰는 말이지. 이건 뭐야? 개손 해봤니? 왜 이렇게 된 거야? 도간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일단 미드 보내놔서 이거 바로 못 쳐야 했네.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너의 힘을 말이야. 금화를 내놓아. 강철로 만들어졌다.
소리다. 내가 없으니 바짝 지켜. 징수야? 징수 아니잖아. 아니 바로 내치던가. 야 피 채우고 와. 몸으로 보여준다. 됐다. 야 강타 써 그냥. 어 아니 베이가야 씨. 아 나 돌풍 생각도 못했네. 봐야 돼, 용 봐야 돼. 내 손에 넣을 수 없는 건 모조리 불사야. 야 이거 텔 그냥 박았는데 이거 탑에? 그치? 텔 박았잖아 방금. 용 우리 거라는데 이러면. 어, 나 위치가 잠깐만. 어, 다행이다. 계속 끌어. 끝까지 죽여놔. 그냥 끝까지 가.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불 찍었다 모르고. 아 왜 풀이 안 나가. 연애 넣대. 근데 사용 보고 너무 게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용이 아무리 사용이어도 우리 베이가 형님이 그냥
미드 나서스기 때문에 메이지 나서스잖아요. 시간 갈수록 세지기 때문에 그죠? 오 이부시 들어올 때마다 좀 무섭다. 가차 없이 쳐다나마. 지지 굿 탑이라는데요. 어, 경우는 있는 새끼곳만. 그죠? 아니 잔나 서포터로 바텀 버리고 로밍 존나 오더니 상대방일 때는 어, 굿 탑 이러네. 그냥 경우가 존나 있어 너는 그냥. 어, 유키한테 막 근데 명예는 안 줘? 근데 명예를 안 주네. 어, 경우가 없다 그죠? 10세끼들.